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자, 예전에 어린이 때는 부모님이 5월 5일날 어떤 선물 해줄까 기대하고 했는데요. 자, 이제는 부모가 되어보니까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가정의 달이고 곧 있으면 또 어버이날 있으니까 아마도 가족들과 오늘 많이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 일요일 11시는 또 업종 대표주 분석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조금 잠깐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75% 상승, 나스닥 1.58% 강한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 0.65% 상승. 자, 유럽도 양호한 상황이고 유럽이 좀 헷갈려요. 자, 그래 했습니다. 그죠? 하도 요새 휴장이 많아가지고요. 자, 유럽도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현재 고용 지표 호조 등등과 함께 지금 상당히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해외 우리 야간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하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0.46%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외국인이 2,857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콜옵션 30% 상승, 푸드옵션 37% 하락. 자,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월요일 날 또 휴일이 하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등락하면 이제 막 프리미엄 완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해외 시장 양호했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슨 뉴스냐? 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자, 뭐 트럼프 버럭. 아니, 그러면 뭐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너가 전부 다 내놓고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하면, 물론 들으면 좋겠는데, 그죠? 북한은 지금 사활을 걸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비핵화 나서면서 경제 좀 발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물론 밀고 당기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은 전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비핵화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제재에서 풀어준다든지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다 보니까 북한이 드디어 행동에 좀 옮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휴일간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뭔가 하면, 물론 월요일날 우리나라 미사일 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해외에서는 큰 이슈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쯤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하나의 요인을 안고 가니까 별로인 겁니다. 자, 전일 미국이 급등하고 야간 선물 시장도 0.45% 같으면 작은 폭 아니지 않습니까? 상승해서 좋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힐링님 반갑고요. 자, 미국이 약간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닥터K는 상승에 대한 기조를 유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름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것이지, 그에 맞춰서 그냥 뉴스를 제공할 뿐이지 닥터K가 생각하는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 중이다, 그 말씀도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아시아권은 대만은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상해하고 니케이는 6일까지 휴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굳이 그렇게 크게 밑으로 쳐져야 될 이유 있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걸리는 것은 환율이 지금 2년 3개월 동안에 지키던 전고점을 대박 뛰어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1170원이네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달러 인덱스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환율이 계속 폭등하면 좀 곤란하다. 자,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비관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이 좀처럼 현물, 특히 거래소에서 매수세 줄여 나갈 매도할 생각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은 왜 이리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이 4천억 정도 던졌고요. 외국인은 1,500억 정도 사줬는데 이것이 기관의 쌍꺼리가 들어와야만 여기 전고점이 아니라 저항권인 코스피 기준으로 2,214 여기 인근 20일과 241의 저항을 뛰어넘고 2,250까지 강하게 반등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꺼리가 있어야 된다. 자, 쌍꺼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그래도 좀 받쳐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림 심하고 여러분들 막 흔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수익 났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면 틀림없어요. 자,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양호한 흐름입니다. 240일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조짐입니다. 자, 화요일 날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온다면 양호한 모습이겠죠? 그에 비하면 선물을 대량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12,300 계약 없어요. 그죠? 여기 만 계약 하나 빼고 대량 매도를 하면서 현물을 사 들어가는 반면에 선물로 급등은 못하게 위로 세게 못 올라가게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털어내기의 상황이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저항권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 만약에 조정 받더라도 가볍게 조정 받아야 되지 밑으로 세게 처지면 특히 코스피는 좀 곤란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옵션 만기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다음 주도 극심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발생될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쏘아버렸기 때문에 자 다음 주 변동성 상당히 극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앞전 방송에서 다 체크했고요. 업종 대표주 한번 분석해 볼 텐데 먼저 관심 종목 꿈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은 앞전 방송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한번더 하면 중복되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타이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한번 더 짚어갑니다. 셀트리온 단기 22만원권대 청산하고 난 이후에 21만원권에서 매수 들어간다 했고 1차 매수 들어갔고 25만원권 지지 보이면 한번더 들어간다 해서 그대로 지금 전략대로 실행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이트로 한 3일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날짜는 어느 정도 매치 됐어요. 자 이것도 그러면 날짜 동기간 법칙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18일 올랐습니다. 며칠? 18일. 자, 7일 조정 받았습니다. 9일이면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 그죠? 여기를 저항권으로 돌파 시도 나오면 날짜 어느 정도 매치됐기 때문에 절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 나온다면 적절히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만 온다면 별 무리 없겠고 피보나치 조정 때 한번 그럼 적용해 볼게요.
자, 50% 권역이 20만 1500원. 자, 거기 인근 가서 그냥 딱 그래도 반등했습니다. 이거 피보나치 공부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수년 동안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만 많이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무기로 하나 장착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자, 더 쳐져버리면 여기 2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는데 20만원 밀리면 상당히 곤란하고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있으니까 20만원권 정도까지 밀리는 것은 용인하겠습니다. 20만원 이상 밀려버리면 내일 20만 5천원 밀려버리면 조금 물량 축소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마지노선 한 20만원권 정도 밀려버리면 물량 축소해 나가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 적절히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 상승폭의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17만 8천원에 18만원에 치고요. 여기 22만원에 칩시다. 4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4만원이면 20% 넘게 올란 거예요. 여기 바닥권에서.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겁니다. 시장도 흔들흔들 하니까. 그리고 적당하게 조금 털어낼 거 털어내고 본인들도 조금 줄이고 줄이고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사놓고 그러한 트레이딩 권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는지 아니면 반등 시도 넣은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추가로 더 하락해버리면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권인데 밑으로 깨버리면 여기 올라와도 이제 20만 5천원, 21만원권들이 강력한 저항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재빠른 반등이 필요합니다. 재빨리 반등세 나오고 위로 빨리 상승 전환 시도가 나야만 셀트리온 이후 주가에 상당한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다음 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왜? 이유는 20% 가까이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넣는 부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지지권 현재 모습만으로 볼 때는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낫다. 지지권이니까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된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세 종목 중에서 최고 모양이 좋지 않고 최고 약하다. 6만원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쳐져버리면 별로다. 까지 정리하고 관심 종목군부터 먼저 챙겨보죠.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매수가 그리고 종목 비중 올려주십시오. 자 신세계는 갭 상승을 동반한 3일 동안 강한 상승했기 때문에 34만 2천원권에서 매도하고 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하이닉스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셀트리온 좀 찾았습니다만 나머지 아모레퍼시픽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런 부분들 괜찮은 모양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이다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차익 실현했습니다. 눌림목 주는 32만 5천원권 정도까지 눌려주면 주도주 군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NC소프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입니다. 관심권에 있는데요. 조금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약간 고점 부위에요. 자, 뭐 뉴스 하나 했으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신작 출시 등 게임주 2분기 잇단 호재 기대. 기대감 크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M 등이 일본 출시 예정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중국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넷마블도 제가 관심이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넷마블이 어디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여기 있죠. 넷마블은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관심 있었는데 크게 처지니까 또좀 별로예요, 모양이. 그죠? NC소프트는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고, 50만 4천원까지 내려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돌파를 했거든요. 하락 추세 돌파했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관심 가질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건설이죠, 그죠? 조금 더한번더 다시 한번 체크하죠. 플랜트 건설, 그죠? 플랜트. 해상 구조물 등등, 그죠? 건설 계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눌려주는 17,000건 정도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다른 건설주 보면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현대건설 별로고요. GS건설 반등 시도 나오고서는 위에 첩첩 산중입니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관심 있어요. 대본에 그죠?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대림산업 여기 있죠. 자,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좀더 다시 놓는 거 보고 일단 나중에 타이밍 잡을 겁니다. 자, 건설주는 대림산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지금 괜찮아 보인다. 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그죠? 자동차 쪽이 지금 강세에 맞거든요. 강세 업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형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네요. 현대차, 야,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눌려줘야 들어가는데, 그죠? 일단 관심권입니다. 자, 시장에서 뉴스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 새롭게 좀 도약하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관심 가져놔야 됩니다. 지금 매수할 권력이 아니다는 거지,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자동차 섹터가 IT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면세점, 화장품, 이 권력들이 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최근에 5G, 자, 이런 쪽, 자동차, 했습니까? 어쨌든, 그쪽이 강세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일요일 날 여러분들 물론 바쁜 시간이고 할 텐데 한 주간의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업종 섹터가 강한지를 알아야 그쪽으로 자꾸 매수를 접근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수익이 잘안 나거든요. 전체 종목들을 업종 대표주들을 돌려보면서 어디가 강세인지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닥터케이 지금 안 돌려봐도 물론 맨날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선주하고 통신주가 슬 돌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별론데 한번 일단 체크해 볼까요? 조선주 자 돌리려고 지금 폼 잡고 있잖아, 그죠? 현대중공업 아직까지도 좀 별로입니다.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관심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자사주 샀던 부분들 보호예수 기간이 5월달에 풀린다고 그럽니다. 5월 6일인지 며칠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뉴스 잘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됐습니다. 나중에 뉴스 나오면 보면 돼요. 어쨌든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려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최고 괜찮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에 관심 있어. 여기 있죠? 추세가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뭐? 딴건 보십시오. 밑으로 확 쳐졌어. 확 쳐졌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강하게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처질라다가 반등 시도 나오면서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탈 때 삼성중공업 관심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주가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낙폭과대에 의한 통신주가 이제 반등세 슬슬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안 봤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들을 대략 여기 인근이었던 거 알고 있었고, 오르는 것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시도 딱 나오니까 관심 살 가집니다. 자, 그죠? 반등 넣으려는 조짐이 살 나와요. KT가 가장 약하고요. 일단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 정도에서 관심 가지겠는데, 자, 이제 관심권 정도는 가집니다. 그냥 바로 여기로 넣어버립니다. 너무 위로 넣을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이제 강한 종목들이 추세 좋게 랠리할 때는 여기서 신나게 매수하다가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쳐져버리면 관심 끄고 보지 않다가, 그죠? 이제 돌려내려는 모습 딱 보이니까 올라갔다 눌려주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관심 가지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매매가 잘하는 매매다. 한쪽으로 무조건 끝까지 추세가 꺾인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자, 요새 왜 닥터K가 IT 전기전자를 이야기하느냐? 예전에 여기 구간에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전에는 여기서 매매 많이 했습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가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부터 잘안 해요. 그리고 여기 권익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 세율이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죠? 들어갔다는 거 던져라 그랬지 안 던져서 박살났어요. 그죠? 같은 종목이라도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해야 되고 하락 추세 전환하면 하지 않습니다. 마법님은 계속 방송 들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맞다 1번. 맞다 1번. 여기에서 사고 팔고 우리 지우도 잘 지내는 거 모르겠다.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 많이 했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세연님이 여기서 사가요 넣으라 그랬습니다. 잠깐 올라갔을지 몰라도 밑으로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가 무너지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샀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그죠? 추가 매수해서 이제 플러스권 약 수익 정도로 돌아섰는데, 왜냐면 이 상승 더할수 있다는 충분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여기 권역에는 소리를 안 하고 돌파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딱 눌린 곳에서 하자. 일정해요, 일정해. 그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일정하게 자신이 정한 기법,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통계를 내보고요. 수익률이 적어도 한 60, 70% 된다. 그 기법이. 그죠? 그러면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손절로 대응하고요. 100%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을. 에드님 반갑고요. 닥터K가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자, 금요일 날 상당히 손절 심했었습니다. 왜? 최근에 오일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와, 여기서 손절 800만 원 했어. 800만 원. 그죠? 손절 800만 원하고 나가 떨어졌느냐? No! 수익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절을 많이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자꾸 아무 때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손절하면 곤란하겠지만,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게 손절 기준입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이유는 상승 전환했고,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들어갔으면 만약 무너지면, 밑에 여기 추가 매수 가능한 권역 가능한 권역에서 추가 매수했는데도 더 처지면 손절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됐을 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련을 부리고 손실폭이 있다고 못 끊어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손절을 해서 여러분들께 손절하고도 수익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손절하고도 수익 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20만 원, 뭐 19만 7천 원 넉넉하게 봐도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잘 여기는 지킬 거예요. 20만 건 지킬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나
20만 5천 원이 강하게 무너진다든지 하면 물량 축소했다 다시 반등 나오면 다시 실어놓고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 여기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 흔들흔들하면서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을 받는데 너무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데 적당한 조정이 아니라 요렇게 받아주면 좋았는데.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조금 더 쳐졌어, 이렇게. 그죠? 그러나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거래일 때 화요일 때 강하게 양봉을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마음을 약간 놓을 수 있습니다. 밑에 더 쳐져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통신주도 살짝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고 조선주도 살짝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다. 그래까지 이렇게 일단 파악이 되고요. 야, 카카오 날라버려요. 야, 참. 좀 아쉽습니다. 좀 적절하게 눌려주면 매수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막 기회 안 주고 날라버립니다. 기관에 그럼 쌍끌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보내줘야 됩니다. 잘 가. 행복해. 잘 가라, 아이. 카카오. 아, 참. 이왕이면 좀 기회 주고 한번 실어주고 가지. 아유. 과감하게 따라갈 줄 안다면 여기 돌파할 때, 전고점 돌파할 때 따라가도 되는데, 말씀 못 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그거와 비슷한 종목 있습니다. 뭐, KMW. 그죠? 여기서 딱 뽑아놓고 그냥 푹 날랐습니다. 여기, 와, 눌려주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눌리죠? 돌파할 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에두님은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에두님은, 자율적으로 매매도 하고 계시니까, 야, 이거 가는 거 보세요. 그냥 끝내주게 가요. 야, 돌파형, 아시겠죠? 우리가 돌파형으로 성공한 것도 있죠. 매매했던 것 중에. 뭐? LG 생활 건강은 돌파형으로. 아유,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이것은 여기 눌림목에서 들어가서 뭐 성공했고, 그죠? 여기서 들어가서 돌파할 것 예상하고 들어가서 먹었고. 자, 돌파형을 잘할줄 알아야 돼, 돌파형도. 돌파형은 일부 물량 정도 딱 실어주고 약간 눌릴 때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실어주고 하면서 따라가면 그거 할줄 아는 사람들은 해도 돼요. 창성님 반갑습니다. 저하고 카톡 한번 했었죠. 자, 그럼 들어오셨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위하는 말씀이니까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 밀리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본인 가진 종목들 1분만에 매도한다 해도 몇분 걸리는지 본인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절반 이상 줄여야 돼요. 뭐 위주로? 종목이 추세가 이렇지 않고 거꾸로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든지 낙폭 심하고 시장에서 전혀 관심권에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먼저 추려 나가셔야 됩니다. 유료 회원 세 군데 가입해가 계신다는데 계속 손실 중이다 하셨죠?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자르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그죠? 그럼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박 낸다, 자신감, 그런 자신 하지 않습니다. 눈을, 주식을 접근하는데 기본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셀트리온 했고요. 슈프리마는 이제 핸드폰 부품 개통인데 이것도 참 관심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야, 대박 오르고 늘려주면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노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드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 박스권인데 강하게 돌파했지 눌려주면 여기 잘안깰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거 뭐라고요? 야, 닥터케이는 뭐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쭉쭉쭉쭉쭉쭉 이어집니다. 뭐냐? 이마트 그랬어. 지금 말고요. 지금 하자 소리 안 하죠? 왜? 하락 추세. 그럼 언제 하자 했다? 상승 추세일 때 이럴 때 하자고요. 똑같지? 야. 머릿속에 그냥 필름처럼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 박스권인데 이렇게 아까 그거하고 다른 거뭐 했습니까?
돌파촉이 못 따라갔어요. 눌리목 죽일래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까지 먹어냅니다. 목표치도 딱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 여기서 딱 하면 여기 딱 나옵니다. 여기 청산한 권역이겠죠? 여기 매수입니다. 샷! 한번 올라갑니다. 똑같죠? 좀 전에 뭐하고? 슈프림하고. 그죠? 강하게 돌파, 박스권 돌파, 눌려주면 샷!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져놓고 다시 추가로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많이 보시다 보면, 힐링님은 아직까지 안 보신다 그랬죠?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연계 돼요. 그죠? 그러면 미래상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거 확률 게임이거든요? 이마트가 옛날에 이랬지, 머릿속에 있거든요? 못 따라가, 눌려주면 따라갈 수 있어. 적당히 눌렸네. 20일 인근이네. 이제 양봉 나오든지 반등 조짐 넘으면 살 수 있다? 나왔네. 샷!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말 맞추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공부를 많이 하고 차트를 끊임없이 계속 돌려보고 하다 보면 패턴이라는 겁니다. 패턴. 전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와 약간 모양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패턴 있어요. 뭐? SDI. 그죠?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 패턴. 전고점도 뚫어버리네. 그죠? 팔자 소리 합니까? 팔자 소리를 안 해. 왜? 양봉 일색이야. 여러분들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양봉입니다. 양봉. 음봉에 산다고요? No! 자, 한번 볼까요? 지나간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음봉입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깨지면서 여기 휘청휘청하면서 깨지면서 음봉 나옵니다. 음봉이죠. 그 다음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음봉은 매도 세력이 이긴 거예요. 빠질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수도분 일단 했어. 대박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음봉은 이렇게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양봉은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매수 여기 인근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눌려주면 더 들어간다 했어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눌려주니까 들어갔고요. 양봉입니다. 그 다음 양봉 윗꼬리 달았습니다만 그 다음 도치 아래꼬리 양봉 그 다음 뭐? 양봉 그 다음 뭐? 양봉 양봉 다음에는 양봉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 종가 매매할 때 양봉이라든지 이렇게 아래꼬리 땡긴 걸 해야 되는데 정훈이 오늘 뭐 어디 가는 모양이네 그죠? 정훈이가 뭐 물어봤다 휴비츠를 종가 매매했다 했는데 대박 났거든요. 근데 희한해. 이거는 정성은 아니에요. 이걸 종가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석에는 위배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지권이 있으나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데 사면 어떡하니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운 좋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음봉 다음에 음봉 나온 게 정석입니다. 정석. 자, 그러나 아모레퍼스픽은 조금 내용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그죠? 여기 돌파된 고점의 지지권이고 강한 랠리 이후에 팍 급락했기 때문에 리바운드 넣고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들어가자마자 성공 그죠? 그렇죠. 힐링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주식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별로 안 꿀리죠, 그죠? 왜? 힐링님이 저한테 들은 이야기, 힐링님이 지금 한 6개월 이상 아마 저 같이 하고 있지 싶은데, 그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제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크루드오일에서도 약간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추세가, 아, 괜찮은 추세네, 라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럼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이러면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No! 이럴 겁니다. 왜? 오르기는 잘 오르고 있는데 이격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정받을 수 있어. 그러면 밑에서 산 사람은 차익 실현하려는데 지금 높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료 채팅방에 그죠? 현대차 제가 좋다고 11만 9천 사 가지고 그죠? 우리 13만에 팔아먹었거든요. 이날
더 가는 거좀 아쉽습니다만 힐링님 혼자 여기까지 먹었어. 나머지 분들 쫄라당 여기서 다 팔아가지고 그죠? 시장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토요네이지로 여기 딱 던졌는데 더 올라갑니다. 그죠? 14만원에 샀다 그랬어요. 그분이. 야, 14만원에 사면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매수 포인트는 12만 5천원인데 여기 꼭대기에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플러스 막 날 겁니다. 그랬습니까? 못 가고 있잖아. 그죠? 이 추세라든지 주가의 흐름이 그런 겁니다. 목표치도 어느 단기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럼 좀 눌려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가는 건데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눌려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어디고 매도 포인트가 어디고 목표치가 어디고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수급은 괜찮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거보다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뭐가 가장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가장 우선인데 그죠? 시장도 지금 그죠?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따라가면 안 되는 권역인데 아직도 수익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워낙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당일날 던질까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처지지 않으면 13만 5천 정도 이게 안 처지면 던지지 마라 이야기까지 했고 본전권까지는 갔었네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면 적당히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면 또 안 되는 거겠죠.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창섭님은 주식 하신 지 4개월 됐댔죠. 닥터케이 머리 좀 좋아요. 한마디 한마디 대화 나눈 거 거의 다 기억해요. 그죠? 사업적인 마인드 가지신다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닥터케이가 무료로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놨죠.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사업하신다면서요. 그죠? 그죠?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준을 제시해놨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주식 기초 강의 같이 1회부터 186회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봐 나가시면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하루에 두세 개 정도 회차 보겠다 이렇게 딱 정하면 돼요. 초반에는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개도 1시간밖에 안 돼요. 물론 메모하고 잘 몰라서 다시 돌려보고 하면 시간 더블로 걸리겠습니다만 닥터케이 최근에도 잠 많이 안 잡니다만 잠 서너 시간 이상 자본 적 잘 없어요. 공부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자의 대열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누구와 함께? 닥터K 손잡고 같이 하고 있는 팀K와 함께 반드시 전업한 곳으로 갈 텐데요. 가만 있는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심으로 충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차 계통으로 S&T 모티브 이것도 약간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게 밀리는데 이거 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매수세 기다릴 수 있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봅니다. 더 지켜봅니다. 만약에 60일 올라탄다. 그럼 샷 할 수 있어요. 60일 올라타면. 그죠? 못 올라타고 비실비실할 때 하는 거 아니고 딱 올라타면 60일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드님은 또 다음에 또 한번 시도하겠네. 딱 봤다가 그렇지 이거 단타로 한번 접근해봐야지. 이거 제가 고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인근부터 관심 있었는데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뭐 한 번 정도 딱 깨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놓을 수 있을 건데 지켜봅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런 거거든요. 강한 반등 놓으면 한번 이렇게 리바운드 넣는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거 바이로메드 아닙니까? 강한 상승하고 한번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한번 리바운드 넣는다고요. 그거 노린 게 뭐라고요? 아모레퍼스픽. 강하게 해갖고 한 번에 확 밀렸어. 중요한 거 이겁니다. 비실비실 하다가 밀리면 아니에요. 잘 가던 놈이 확 밀렸을 때 리바운드. 오케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강한 종목으로 갔던 종목이, 강한 추세를 갔던 종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다가 밀린 거 말고 갑자기 시장이 막 쇼크 온다든지 해서 확 무너질 때, 그때 리바운드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먹고 비실비실하고 튕겨 내려올 조짐 보이면 끊고 놔야 돼요. 야, 이것도 손절했다가, 그죠? 야, 그죠? 손절, 약간, 뭐, 본전권 비슷하게, 지지부진하게 던져버리고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야. 그니까, 뭐, 닥터K가 종목 뽑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럼 여기 따라가지. 왜? 우리는 이거 Y쏠 들고 있거든요. 그니까, 뭐, 크게 억울할 건 없어요. 여기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붕, 가긴 가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억울할 건 없어요. 전 좀 빠져서 그렇지. 종목 뽑는 기준을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면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자, SK텔레콤 이제 눌림목 주고 하면 조금 관심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U플러스도 관심권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멀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SK텔레콤 정도는 한번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근데 이거 5G 요금 관련해서 또 뭐 과징금 맞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5G 통신망이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대략 봐도 한, 그죠? 조정이 여기 저점 기준으로 여기, 그죠? 상승폭의 한 70% 정도, 70% 가까이 조정받았네. 그리고 반등합니다. 그럼 많이 조정받으면 좋다 안 좋다? 일단 별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적어도 여기는 안 깨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말을 그러니까 확실히 관심 가진다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눈을 딱 보면 보이잖아. 그죠? 많이 밀렸기 때문에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관심 가지겠다 정도입니다. 자, 한 번엔 다 많이 못하겠지만 3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3개 올리십시오. 3개. 어차피 다른 분들 아무도 안 올리니까요. 제이준 코스메틱 12,000 15% 3종목 올리세요.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 다 못해드려요. 몇 종목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거든요. 참 웃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종목만 올리십시오. 가장 걱정되는 거, 가장 궁금한 거. 자, U플러스까지 했습니다. 야, 많은 때 던졌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은 때 던졌어야 돼요. 12,000원 여기 돌파할 때, 자, 유료방 3개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 맞다. 몇 월에 샀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준 내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아, 발음 괜찮습니까? 코스메틱. 언제 사라 그랬다?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권에서 사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손절해라 소리 안 했다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 뭐 딱 느낌이 화장품 같은데 맞습니까? 화장품 사업. 화장품 딴 건 다 좋다는데 왜 이것만 이렇답니까? 자, 화장품이 넵 이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화장품 대세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 추세 있으면 저는 좋다 그러겠습니까? 안 좋다 그럽니다. 언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놀 때 해야 되는데, 그죠? 대박 무너졌어요. 자, 그러나 여기 인근에 이제 돌파 시도 나오니까 이평선 중에 20일 60일까지 돌파했으니까 여기에 무너지면 청산한다는, 손절한다는 각오가 돼 있다면 여기 들어갈 수는 있으나 크게 좋은 위치까지는 아니고요. 밀려버리니까 만 원이 깨지면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 안 하니까 대박 더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반등 시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12,000원까지 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12,000원까지 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이내는 거의 못갈 확률 상당히 높다. 그리고 왜 여기 한 달, 두 달, 석 달이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석달 동안 빠졌고요. 석달 동안 여기를 이렇게 형성하던 주가 확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하면서 석달 이내에 여기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느냐? 기관에는 관심도 크게 없고요. 다른 화장품 잘 가고 있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화장품 잘 가고 있는데 LG생활건강 대박 올라가요. 신고가, 임금, 단기 신고가 임금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죠? 우상향. 그래서 우상향 하라는 겁니다. 아모레퍼스픽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 안 무너지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240일 하나 돌려내서 남겨두고 올라가는 거니까 추세가 그래도 해볼 만한 위치거든요. 리바운드 나올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역.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화장품 있잖아요. 그죠? 쫙 올라가. 애플, CNC 이것도 우상향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밑에 거는 밑으로 갈수록 별로입니다. 제 관심 권역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땅 화장품 잘 가는데 그것만 못 갔다? 시장에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소외돼서 그 종목으로 잘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종목을 청산하시고, 화장품을 하시려면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 쪽으로 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두 종목 더 올려보십시오. 하고 있을 테니까 두 종목 더 올려보십시오. 매수 1도 기억나시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반등 시 손절입니다. 밑으로 더 쳐져도 손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기 때문에 낙폭 심하게 하루 만에 몇 프로입니까? 20% 빠진 겁니까? 와, 참. 하루에 20% 빠졌어요. 이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쳐져도 매도, 무조건 매도 더 쳐지면 반등 넣으면 반등 넣어다 쳐질 때 매도. 자, 고려아연 관심권에 두고 있다가 밑으로 빠졌어요. 이거는 낙폭 과대한 종목 매수했다가 실패한 종목이죠. 이 어떤 분한 분이 3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했을 겁니다. 일단 실패, 이거는. 반도 못했습니다. 그죠? 야, KCC 이것도 되게 관심 있는데. 따라가긴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제일기획 이런 것도 다 보면 여기서 살수 있다 이야기 다 드렸고 그죠? 참 추세가 괜찮아요. 지네요. 38,000원. 야, 유료방에서 다 받은 겁니까? 아무래도 유료방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저하고 달라요. 저는 많이 먹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합니다. 추구합니다. 여기 보면 파다닥 끓인 거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대체적인 유료방의 행태는 뭔가 하면요. 몇십 프로 먹었네. 뭐, 그거를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추천을 잘해가지고 뭐 실제로 갔다 칩시다. 제때 매도해야 될때 매도 못하면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회의도 갔다 나오면 푹 빠져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후속 조치 잘안 해줄 겁니다. 우리는 매도 차익 실현 끝하고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하면 그때 우리 차익 실현 다 했는데 뭐 하셨습니까? 이런 답만 넣을 테지. 너무 급등락 하는 거 하면 안 좋다. 말씀드리고 지내어 살펴보죠. 38,000원이요? 와, 지네어를 언제 샀는데 38,000원이에요? 38,000 맞습니까? 이거는 주식한 지 4개월 되셨다면서요? 4개월이면 38,000원이 없는데? 28,000원 아니에요, 혹시?
28,000원 아닙니까? 38,000원이 가격이 없어요. 28,000원 가봅니다. 그죠? 28,000원 여기입니까? 야, 참. 살짜리는 여기입니다. 살짜리는 여기. 23,500원권 여기서 사면 사지. 그죠? 왜? 하라는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사지. 그죠? 여기서 사면 사지. 여기 위로는 뭐 사면 좀 그런 자리에요. 근데 28,000원이 완전 꼭대기 권역 아닙니까? 이것도 처지면 23,000원권까지 처질 수 있고요. 반등해도 27,000원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급등나간 거는 그죠? 중국 항로 뭐 이런 부분하고 그죠? 등달아 아시아나 항공 이런 쪽 때문에 덩달아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자 내일이라도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됩니다. 밑으로 처진다면 주가 지지부진해집니다. 운전하고 계신다니까 나중에 목적지 도착하셔가지고 찬찬히 돌려보십시오. 자 20일 위로 올라타야 돼요. 위로 올라타면 양호, 밑으로 처지면 23,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항로개통 그죠? 자 무한 경쟁 체제 그죠? 그런데 대한항공 계열 진해요. 한중 운항권 배분 끝내 못 받아? 악재인데요.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항공 회담을 통해서 그죠? 증대된 운항권을 배분받게 돼 있다 했는데 진해어는 초대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별로입니다. 그러면 악재입니다. 악재. 밑으로 쳐져버리면 안 됩니다. 나노메딕스. 오늘은 일단 세 종목만 딱 하겠습니다. 5,300원.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입니다. 잘 못 갈 겁니다. 잘 못 갈 거예요. 추세가 별로입니다. 자,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그죠? 이것도 5,300원이면 어디서 샀는지를 알아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5,300원 사고 난 다음에 5,000원 깨지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저점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내일이라도 추가로 하락하면 던져야 돼요. 상승해도 상승 강하게 넣으면 모르겠으나 20일 돌파 여부 체크하셔라. 20일 돌파해야만 60일 권역까지 본인 매수 단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600원 빠졌죠. 10%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뭐 등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추세는 별로 안 좋습니다. 밑에 추가 하락한다면 물량 축소한 게 낫지 않느냐. 반등 강하게 넣으면서 20일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기대 한번 해보면서 본인 매수가 인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방용 기계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종목 뭐 많이 있으니까 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 종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닥터K가 뽑아놓은 여기 권역에는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그죠? 주목을 받고 있는 권역들인데 여기 있다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그죠?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업종 대표주 군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본 종목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에서 승부 걸지 말고요. 유료방에서 세 종목 다 손실. 나노메딕스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답니다. 그죠? 안 그래도 뭐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소방차만 하겠냐 소방시설만 하겠냐 생각했죠.
우리도 손실 보는 거 있습니다만 거의 다 수익입니다. 8개 중에 사자마자 올라가고요. 사자마자 8% 넘게 올라가다가 토해내서 그렇지 사자마자 좀 빠지다가 이만큼 올라가고 그죠? 뭐 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시겠죠. 제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료방에 맹점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냐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달에 몇 프로 수익 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2% 수익 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비중이 크신 분은 1% 수익 나도 그죠? 비중이 좀 되는 거거든요. 2% 수익 난 다음에 여러분들 웃을 겁니다. 아마 2% 수익 한 달에 2%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꾸준히 한 달에 2% 한 달에 2%입니다. 한 달에 하루 말고 꾸준히 한 달에 2%씩 수익 내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리의 효과를 나중에 같이 한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로 유료방 회비 내면서 만족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료방 하는 사람들도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파다닥 끓이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꾸준히 같이 하시는 분들로 가고 있는데요. 그죠? 안정적으로 가고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박라지님 반갑습니다. 손실 회복만 하면 된다. 손실 회복하면 되는데요. 손실 회복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던지고 손실나고 있는 부분들 있죠. 안 던지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플러스 날 때만 기다렸다가 다 청산하겠다 그런 생각은 노입니다. 까지면 손절하고 나중에 좋은 타이밍 넣은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마저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밖에 안 되셨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종목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방에서 추천하니까 그렇겠지. 그죠? 여기 12,000원에 들어갔으면 여기가 깨지면 11,000원 여기가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던지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던진 건지 아니면 던지라고 이야기까지 안 했는지 그런 사람들도 많다던데 여기가 깨지는데 그냥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수익 안 나요. 세금 수수료 떼고 수익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 수수료 떼고 그죠? 순이익. 수익률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세후로 나오지 않나요? 세금하고 다 수수료 떼고 난 다음에 수익으로 꼽히잖아요. 이게 딱 숫자로.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려우면 그죠? 버텨낼 재간이 없는데 시장이 어려울 때 선방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선방을 하고 있고 그죠? 조금만 더 좋아지면 요새 뭐 갑자기 7%씩 막 나르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반드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호흡이 맞아지면 그죠?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정확해야 돼요. 야, 근데 종목이 왜 그래 많습니까? 아, 이거 5월달까지 가면 수익 난다고요? 이제 수익 안 난다 해볼게요. 수익 안 난다 해볼게요. 5월달까지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5월달까지 요거 끌고 와 수익 나면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딴 건 몰라도 5월달까지는 못 가요 이거. 제가 아까 3개월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 안에도 갈까 말까인데 5월달 안에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12,000유로 올라간다고요? 50% 올라야 돼요. 8,000원 아닙니까? 본인은 12,000원에 샀죠? 8,000원에서 12,000원 가려면 50% 수익 나야 돼요. 시장 다른 화장품 좋은 거잘 가는 판국에 이거 못 가고 있는데 이게 50% 간다고요? 확률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미만 못갈 확률 90%라고 말씀드릴게요.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 안 좋으실지 몰라도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30% 빠졌다 아닙니까? 30% 빠지는데 손절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레이언님 반갑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멋있는 사진, 두바이 야경 이런 거좀 많이 찍어가지고 투척해 주십시오. 일요일 아닙니까? 그죠? 일요일 날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11시 방송.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관심 종목군까지 하고 나머지 업종 대표주군 가볍게 했으니까 안한 업종군 체크 가볍게 하고 넘어갑니다. 휴젤도 이제 화장품 사업 또 조금 같이 겸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새 먹거리 찾는 제약바이오 휴젤 필러 메디톡스 필러인데 화장품 계통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볼게요. 자, 필러입니다. 그죠? 주사 찌르는 거. 음경 확대? 거기까지 맞게요. 아휴, 비뇨기 시장에서 사용된 필러 의료기기가 새로운 먹거리. 아, 그래요. 제가 필러 이러면 코나 이런 데 많이 찌르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아, 이게 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다. 야,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휴젤. 자, 휴젤하고 메디톡스 필러뿐만 아니라 화장품 계통으로도 진출한다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아, 대박나자님이 현대차였구나. 아까 했는데 한번더 해드릴게요. 대박나자님, 공부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14만원에서 안 잡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만원에서 안 잡는 우를 안 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저번에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시 좀 이따 일단 요거 싹 한번 훑고 해드릴게. 아, 훑기 전에 할게요. 좀 전에 했는데 자, 언제 사야 된다. 저번에 설명드렸잖아.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추후 상황이 궁금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 사야 돼. 여기. 사더라도. 근데 본인이 14만 여기 꼭대기에 샀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 샀어. 왜? 이거는 다른 기법. 박스권 기법 사용해. 여기 안 깬다는 거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우리는 잘 먹어서 13만 원까지 가가 먹고 나서 13만 원에서 던지고 나왔어요. 그죠? 13만 원에 던지고 나온 거, 그죠? 추가로 못 먹은 건 아쉽긴 한데, 14만 원은 꼭대기 중에 꼭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위험하다 그랬죠?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 500원 올라갔어. 500원. 근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위로 붕붕붕 가야 닥터K의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전망이 틀린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꼭대기 샀는데요? 그런데 사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산 이후에 밀리길래 던질까요? 이야기도 하셨는데 던지지 마라. 그죠? 이탈하면, 그죠? 분봉 딱 끊으면서 이탈하면 던져라 했는데 밑으로 대박도 안 깨지잖아. 강한 업종이긴 하다고 했죠? 그런데 14만 500원 올라가 다시 휘청휘청하면 축소를 좀 했었어야죠.
그죠? 더더군다나 시장 개판인데 더돌감이 곤란한 상황이고 이제 커브 그리면서 밑으로 슬 밀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 대박 올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다음 주에 강한 반등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시할게요. 13만 4천원 깨지면 손절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던지기 100%로 했잖아. 그러니까 100% 사면 또안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100% 들어가면 안 돼요.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했다가 반등 시도 나오면 다시 조금 추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14만원권까지 가면 손절의 물량을 다시 사놓기 때문에 여기 인근가면 플러스 좀날 거예요. 그러면 적절히 강하게 돌파하면 절반 정도 청산하면서 더 홀딩 가능한데 여기서 밀리고 하면 물량 줄여나가는 전략.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대번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시장이 대박 강하게 가면 여기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Man oh man, yow. 맨아, 얼굴 사진 좀 올리라 했더니 30명 있는 사진 올리면 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사진 올리라는 거지. 어? 30명 더 되겠다. 40명 있는 사진 올리면 매니가 누군지 내가 얼굴을 어떻게 아니? 매나. 대박나자님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요점이 뭔가 하면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가면 눌림목 이럴 때 따라가야 되는데 이 꼭대기에 따라간다는 자체가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대박나자님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현대차 좋아요. 계속 쭉쭉 갑니다. 하면 여기 샀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덜렁 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가 안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LG생활건강 강하게 상승 이후에 좀 처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전고점 넘어가기 힘들고 20일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조정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야, 호텔신라 끝내주기가 그죠? 야, 이게 또 눌림목 구간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외국인 싹쓸이. 넷마블 여기 지켜야 된다는데 확 쳤으니까 조금 시원찮아요. 그러나 재빠른 반등하면서 올라타면 또다시 관심권 가집니다. 자, 레이언님 알겠습니다. LG전자 야 여기 잘안 무너지죠 그죠? 괜찮습니다. 자, 부모님하고 뭐 뵈러 오신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가기 전에 뭐 인사하겠지만 두바이 잘 갔다 오시고요. 여기 딱. 야, 지켜야 돼요. LG전자도 약간은 관심 있어요. 약간은. 자, 뭐에 눈치를 챔 된다? 이거 좀 고급이에요. 뭐가 고급이다?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기 못 올라가고 튕겨 내려와야 돼요. 원래는. 정석은. 근데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죠? 나 밑으로 죽기 싫소. 누가? 외국인. 외국인. 자, 백색 가전 쪽으로 LG전자 괜찮거든요. 휴대폰 사업은 접었어요. 완전 접은 게 아니라 국내에서 안 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브라질 간답니다. 그죠? 공장 직원 800명인가 700명은 창원으로 다 발령 낸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안 좋은 분야 이렇게 과감하게 돌려내는 것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돌려내고 있습니다. 관심권에는 있어요. 그러나 주도주는 아니에요. 누가 주도주다? 하이닉스와 SDI 이런 게 주도주입니다. 삼성전기도 관심은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으니까 관심권에서 아직 더 제외시킵니다. 여기 없어요. 저번에 살짝 넣어놨다 뺐습니다. 어떻게 기준?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LG 디플도 관심에서 뺍니다. 여기 대박 밀리고 그냥 밀렸어요. 별로입니다. 자, 삼성증권이 살만한 위치까지는 왔는데, 뭐, 증권주,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패했습니다.
자, EN코리아와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관심이 있는데요. 수소차가 테마성이니까 같이 모양이 비슷해요.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 잘 받았으니까 반등 시도 나오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일진다이아도 그죠? 잘 들어가가지고 강하게 갔다가 추가 상승 노렸는데 밀렸으나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더 지켜봅니다. 하이닉스요. 자, 하이닉스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강하게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을 더 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82,300원 넘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84,500원권까지는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역인 목표치를 산정해 보면 76,000원이죠. 76,700원이니까 600원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76,000원이고 이게 82,000원이면 6,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6,000원 여기 박스권이니까 이건 큰 추세라기보다 박스권이니까 6,000원 더하면 88,000원권 정도. 86,000원 여기 있네. 그죠? 한 87,000원권 정도 목표도 첫 번째 목표 84,500원, 두 번째 목표 87,000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잘 버텨요, 그죠? 그러나 쉽게 여기 위로 잘못 올라가죠, 그죠? 자, 신제품 내놨는데 문제 생겼다고, 그죠? 시장에 풀기도 전에, 제대로 풀기도 전에 연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악재입니다, 악재. 그러니까 삼성전자 접근 안 해요, 지금. 우린 접근 안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그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여기가 47,000원에 딱 끊고 나왔습니다. 최고 고점.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 최고 고점에서 던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추가해서 지금 약간 플러스 그죠? 20일, 5일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고 이격이 20이라고 크게 많지 않아요. 한번더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밑으로 좀 처질 수도 있어요. 처져도 큰 걱정 없어요. 76,000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농심, 음식료 지지부진합니다. LG 이노텍, 애플 개통, 애플하고 퀄컴의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으로 7% 가까이 급등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관심권에 조금 있긴 한데 좀더 지켜봅니다. 삼성화재 박스권 매매 가능한 그런 종목. 박스권 하단에 사고 박스권 상단에 적당히 던지고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일단 패스. 밑으로 있으니까 별로니까 밑으로 순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웅진코웨이 완전 패스. 이거 무슨 뉴스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왜 이거 물량 외국계에 그죠? 여기 있네. 고가 논란. 그죠? 터키 법인 코웨이에 매각 추진인데 고가 논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이거 나와. 이거 제외입니다. 이거. 삼성전기 이것도 사실 제외입니다. 이거 제외. 언제 관심 가졌는가 하면 여기 관심 가졌어요. 그럼 뭐라 했는가 하면요. 이격이 좀 있으니까 여기 밀릴 수 있어요. 밀리고 잘 가면 들어갈 겁니다. 그 대신에 뭐 들어간다 했습니까? SDI가 더 좋으니까 이거 먼저 들어갑니다. 눌리면 들어가요. 이게 훨씬 잘 가죠? 선택을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선택을 잘 한다니까요. 삼성전기 나와. 자, 남은 종목들, 뭐, 적당하네요. 그죠? 추가했던 종목들, 나쁘진 않습니다. 자, 1시간 15분 동안 쉼없이 스트레이트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휴 중이고, 가정의 달에, 고향에서도 시청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잠깐 또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큰 맥락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죠? 자, 조선주와 통신주가 살짝 돌아서려는 모양 보이고 있다. IT 전기전자 그리고 면세점 관련이 강세. 화장품 쪽은 살짝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면세점이 좀 강세네요, 그죠? 이제 그것도 세분화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같이 둥그스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화장품 위에서 좀 조정을 좀 살짝 받았거든요. 조정 받으니까 들어간다 아닙니까? 위에서 적당히 팔고, 그죠? 자, 자동차 강세인데 눌림목 주면 관심 가질 거고요. 건설주 살짝 돌아서는 거 보이니까 건설주도 관심 있습니다. 나머지 5G, 수소차, 미세 먼지, 공기청정기, 제약 관련 이런 쪽들 주도주 군으로 닥터케이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 놓은 종목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앉아서 천천히 추세가 무너진나 무너진나 여기 있는 수급 현황까지 보면서 순번을 매기십시오. 그죠? 이렇게 아까 뺄건 빼고 하면서 순번을 매겨 놓고 우선순위 위주로 나중에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댓글 안 남기시던데 댓글 남기라는 이유는요. 어느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가 보고 더 챙겨드리기 위함이지. 댓글 남겨도 저한테 1원도 이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이고요. 화요일 날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괜찮으시면요. 구독하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할 수 있도록 종 딸랑딸랑 표시해 놓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 있습니다. 후원하실 분 가능하고요. 광고 스킵하지 말아 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요. 추천 방송, 주식상처 탈출 핵심 팁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지고 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내 네, 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